예, 이번에는 서울의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서울 강변 북로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변 북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갑자기 손으로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의 목을 누른 채 엉뚱한 소리까지 합니다. 아, 목을 조르면 어떡합니까? 안 가고 뭐 합니까? 이 남성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택시 기사가 빙 돌아서 간다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택시 기사는 제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저씨, 네. 지금 어디 왔어요, 제가? 잠시 내가 목다. 근데 지금 영동대로 다음이 잠실대로 있잖아요. 글자 보세요. 달리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이 위험한 상황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택시 기사는 남성이 목을 조르기 전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도 했다고 말합니다. 10여 분 정도 후에인가 갑자기 뒤에서 뭔가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수석 의자 뒷 헤드 부분을 주먹으로 그냥 세게 난타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2007년부터 법이 개정돼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받지만 지난해에만 3,200건의 운전기사 폭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